지난해 1월 23일 화요일인데요. 신상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오늘 보합권에서 시세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 신상 델타테크는 어떠한 방향성으로 전개가 될지, 앞으로의 방향성과 이번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상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바로 어제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오늘 단계적으로 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보합권에서 시세가 횡보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을 준비하려면 현 위치에서 지지 흐름이 분명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신상 델타테크 현 위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자, 신상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오려면 이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인 65,0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 흐름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지난 신고가 파동에서의 눌림목 자리에서도 이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 60,000원 구간을 견고하게 지켜주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왔듯이 앞으로 단계적으로 눌리더라도 이 65,000원 부근, 65,000원에서 70,000원 부근은 앞으로 견고하게 지켜줘야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어디까지나 기술적 분석에 불과하지만 신상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두 가지의 명백한 호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LK99의 재검증 이슈, 그리고 두 번째로 LK99 중국의 시연의 일정. 이 두 가지의 명백한 호재로 앞으로 추가적인 반등 흐름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기술적 돌파 흐름이 빠르게 꺾여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기술적 돌파 자리에서 재료에 의한 상승 흐름이 연출된다면 단순한 기술적 돌파 흐름이 아니라 전형적인 상승 추세로 이어지면서 상승 국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상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지난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하는 자리에서도 확실한 재료에 의한 시세 분출 자리가 나오며 현 위치까지 돌파 흐름이 이어진 모습이에요. 지난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하는 자리에서는 중국의 초전도체 시연 일정 때문에 LK99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확보되며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가 나왔죠. 자, 이번 돌파 자리는 이번 상승 추세는 매우 의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지난 1차 파동과 2차 파동에 물려있는 이 악성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신상 델타테크의 상승 추세를 꺾을 수 있는 악재는 현 위치에 남아있지 않다. 명백한 두 가지 호재가 현 위치에는 분명히 남아있고 단계적으로 시세 이탈 흐름을 이끌 수 있는 악성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누구도 상승 추세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드리는 점이 뭐예요? 절대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을 터치해주면서 마이너스 20% 가량의 조정 흐름이 동반된 상승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어떤 종목도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눌리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듯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상 델타테크로 확실한 수익 가져가시려면 앞으로 나올 조정 위치, 앞으로 나올 조정 위치에서의 가격 전략 확실하게 가져가야지 300% 이상의 수익으로 마감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명히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신상 델타테크의 정확한 매매 타점, 정확한 가격 전략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확한 매수 매도 단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문자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을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자, 이분들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5-9677의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신상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 박스권 하단 구간 이 3만원 구간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의 명백한 호재, LK9 관련 두 가지의 명백한 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하단 구간인 3만원 이하 가격에서 정확하게 비중 30% 매집 끝내 들었어요. 그럼 현 위치 70% 이상의 수익은 이미 확보된 상태겠죠? 여러분들이 문자 하나 안 남겨서 지금 신상 델타테크로 70% 이상의 수익 놓치고 있다면 현 위치에서라도 정확한 가격 전략으로 앞으로 다가올 추가적인 시세 분출 자리 확실하게 공략하라고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아직도 이렇게 문자 하나 안 남겨서 챙길 수 있는 수익 놓치고 있으신 분들 지금 당장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5-9677의 위폰으로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해드려요? 앞으로 단기적으로 눌리는 위치, 이 상승 추세 하단 구간까지 단기적으로 눌릴 때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와 기존 보유자 여러분들 중 물량이 얼마 없으신 분들은 이 상승 추세 하단 구간에서 비중 추가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상승 추세에서는 이 상승 추세의 최상단 구간에서 정확한 매도가까지 실시간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의 웹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타점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의 웹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신성 달러특가의 매도가를 잡을 땐 제가 크게 세 가지만 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어떤 거 봐야 돼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이 어디에서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어디에서 수익 실현하는지 이거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어떤 거 봐야 되죠? LK99 관련 기대감이 완전히 소멸되는 구간을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앞으로 신성 달러특가의 고점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신성 달러특가의 경우에는 LK99 관련 기대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초전도체 물질의 기대감이 언제 소멸되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신성 달러특가의 기술적 흐름까지 이 세 가지의 여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신성 달러특가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 이해하셨죠? 이게 바로 예전에 8천억짜리 헤지펀드 15년 동안 돌렸던 펀드 매니저의 매매 전략이고 이 매매 전략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그냥 실시간으로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신성 달러특가의 경우에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매일같이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데 제가 한 달 전에 찍어드린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시면 자,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 잘 들으세요. 앞으로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3만원 부근에서 비중 추가해서 여러분들의 평가가 낮춰놓으시면 되는 거고 지난 고점에서 제 말 듣고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앞으로 3만원 부근에서 재진입하면 되는 겁니다. 신상 달러특가 얘기는 앞으로 4차 파동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박스과 하단 구간 3만원 구간까지 시세가 이탈된 이후에 강한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을 때도 절대 손절하는 자리가 아니다. 현 위치는 오히려 비중 추가나 신규 진입을 통해서 매집을 끝내둬야 되는 자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집을 끝내는 즉시 4차 파동 자리, 이 삼각수렴 자리에서의 4차 파동 자리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호재를 통해 나올 수밖에 없다. 제가 이 점 분명히 강조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 드리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정확한 매집 단가 잡아 드렸어요. 근데 아직까지 단 한 주도 매도하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상승 파동에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매도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신성 달러특가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세 분출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매도 전략으로 확실한 매도가 잡아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앞으로 추가적인 반등 흐름 이어지면서 다음 라운드 피겨 자리인 10만원 구간까지 돌파 흐름이 이어질 때 -20%에서 -30% 가량의 조정 흐름은 동반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겁니다. 이 상승 국면은 LK99 관련 두 가지 호재로 나오는 만큼 이 상승 국면 자리에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상세하게 잡아드리는 신성 달러특가의 정확한 가격 전략,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하게 받아가서 앞으로 나올 상승 추세에서 300% 이상의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의 웹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서 신성 달러특가 확실한 수익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신성 달러특가 추가적인 돌파 위치 나오고 이 돌파 위치의 최상단 구간에서 지난 저점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아직도 손실 중이다 이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 돌파 위치 빠르게 꺾이고 지난 고점 자리에서 매도를 못해서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까지 모두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신성 달러특가로 70% 이상의 수익 현 위치에서 확보된 만큼 지금이라도 빠르게 문자 보내서 앞으로 신성 달러특가 잔파동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수익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010-469-9677의 웹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번 달 1월에 두산로봇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매집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에 추가적인 돌파 흐름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는데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은 올라갑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 또한 주가의 기대감으로 작용되면 무조건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은 안겨준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두산로보틱스의 경우엔 현 위치까지 어떻게 올랐어요? 바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두산로보틱스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데 두산로보틱스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겠어요?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을 잡으면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올라가는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전부 다 발라먹으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쓸어담고 있어요.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지금 쓸어담고 있는데,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담고 있냐? 잘 생각해보세요.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담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직도 이 종목 매집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저점에서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매집 끝내두셔야겠죠. 자, 두산로보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의 웹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되기 전에 저점에서 마지막으로 탑승할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두산로보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을 위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확실한 수익 좀 가져가시라고 이 매집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받아간다고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010-469-9677에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